잘 지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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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우 씨도 잘 지냈고요. 네, 예, 예.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책이 아모스인데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네. 진짜 빠르다.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내 강의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렇죠.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안 되죠. 아모스 끝나는 네. 날입니다. 독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Ende gut, alles gut. 아, 굿이란 얘기죠. 좋다는 얘기죠. 어, 그렇죠. 네. 어, 똑똑한데? 네.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엔데, 엔데. 엔드? 예, 예. 맞아요. 그, 엔드도 알아맞혔네. 아, 끝이 아. 굿. 네. 알레스는 올이야, 올. 올.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어, 다 모든 좋아. 것이 다 좋은 거죠. 아, 좋아, 좋아. 네. 네. 아. 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아모스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는데. 네. 제대로 공부하면은 아주 좋은 거죠. 오늘 그동안 듣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네. 근데 모든 독서 행위의 끝은 뭘까요? 뭔가 책을 읽었어. 네. 내가 책 읽는 보람이 뭐냐 그 얘기지. 책거리. 책거리. 떡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그 이제 제밥에만 관심이 가는 거고. 어떤 것 읽어요? 뭘까요? 내가 책을 읽는 까닭이 뭐냐면. 네. 그냥 뭐 취미로 읽는 게 아니고 문자 중독이어서 읽는 것도 아니고 네네.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 책과의 만남을 통해 깨지고 네. 내가 더 확장되는 기쁨을 맛보는 게 책 읽는 보람이죠. 그러니까 독서 행위의 끝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죠? 아,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 아모스서를 끝냈어. 그러니까 우리 책거리 해. 이거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네.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돼야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작해서 끝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대개 시작은 잘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문장이 있어요. 이건 진짜 문장인데 무류 번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선호하면 즉근도이라. 다 알아들었죠. 독일어 아니죠? 좋은 아, 독일어 아니죠? 네. 네.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모든 것은 본이 있고 말이 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침이 있고 시작이 있다.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이 뭔지 말이 뭔지 이걸 분별하고 시작이 뭔지 마침이 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 도에 가깝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네.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작심삼일. 작심삼일. 네. 흐지부지. 흐지부지하면 안 되고 네.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아모스서 9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아모스서 네. 9장은 마무리하기에 대단히 좋은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예. 함께 볼까요? 오늘 수업 아모스 11강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며 내가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희망으로 끝나는데. 네. 네.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 출신의 아모스. 네. 두고아의 목동이었었죠. 목자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기르기도 하고 양떼를 치기도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보광국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보광국은 민족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변화 때문에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눌려 있다가 길을 좀 펴고 그렇게 해서 무역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유해졌어요. 근데 부유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으면은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절하게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한 부가 내게 집중되었을 때 그건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맞아요. 경우가 아주 많이 많죠. 있거든요. 보강국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GDP가 아주 높아졌어요. 아, 네. 근데 높아진 GDP에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빚에 몰리고 그 빚 때문에 자기의 땅도 부자들에게 넘겨야 하고 네. 자기도 또 종살이하듯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면은 경제 지표는 좋아졌을지 모르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핍진하게 어렵게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아모스가 등장해가지고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정말 하기 어려운 얘기죠. 네. 다들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이제 망할 거야. 근데 보면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안 했냐면 아니에요. 부유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재물도 잘 바치고 음악도 풍요롭게 연주하고 그러니까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성소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베델로도 가지 마라. 길갈로도 가지 마. 네. 부엘세바로도 가지 마. 네.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그런 장소 네. 아니고 여호와를 찾아야 돼. 그렇죠. 여호와 그분 본질을 택해야 돼. 우리 동양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네. 돌을 따라가요. 자기를 맞춘 돌을. 어머나. 얘가 날 때렸어. 그리고 쫓아가요. 돌을. 그런데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사자는 돌을 안 따라가고 던져. 돌을 던진, 던진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태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다한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등지는 행위여서. 네. 아, 그래서 그렇죠. 아모스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 여기 계신가? 들여다보는 게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그랬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그거 여러분 네. 기억나세요? 네. 네. 아, 이게 정... 너무 유명해요. 네, 너무 유명하죠. 네네. 네. 5장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정의와 공의. 네. 이 두 가지가 옳게 시행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정공법으로 그냥. 아,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왜냐하면 부유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냐면 그들의 잠들어 있음을 깨쳐야 돼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로 등장하냐면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으로 등장합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것 다 삼켜버리고 네. 바다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서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환상도 보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다림줄의 환상. 네. 재보니까 수직의 중심에 맞지 않아. 너희 무너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네, 봤죠. 광주. 그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게 끝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끝에 당도했어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보았던. 그런데 네. 네. 아모스는 지금 뭐라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한 장소이죠. 네. 그러니까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긴 정말 귀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제단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서져서 쳐서 떨어지게 무너지게 하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니까 우린 잘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판단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무서운 거죠. 이게.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머리를 쳐서 문턱이 흔들리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장 4절을 보면 우시아 왕 시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구름이 그 이제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성전 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때는 뭐냐면 그 거룩의 현존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거꾸로야. 하나님이 이걸 치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의 정반대, 뒤집힘, 이게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져 내리는 기둥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고 말.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칼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말겠다. 그럼 사람들은 막 피합니다. 땅속으로도 피하고 하늘로도 피하고 갈멜산 꼭대기로도 피하고 바다 밑바닥으로도 피해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해도 기어코 재앙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네. 철저한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대목은요. 9장 2절부터 그 3절, 4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어디에서 본 듯해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지? 성경에서. 아, 그렇지. 아하, 이런.
어, 예. 정답. 이상훈 씨 대단하다. 기억력이 참 좋으네요. 어떻게 알았어? 아. 글쎄, 성경에 본 것 같았어.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성경에서 보긴 봤는데, 네. 이 이미지와 정반대의 이미지로 보셨어요. 아,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뭐지? 시편. 시편이군요. 13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시편 139편. 7절부터, 7절부터 네. 10절까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요한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7절이요? 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거기까지 보죠. 야, 진짜 묘하게 이게 그렇죠. 정반대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땠냐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고 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그는 확신하고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임마누엘. 오, 와우. 맞아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그러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고대 종교와 성서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종교의 신들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돼. 그래서 공간과 관련이 돼. 고대 세계 신들은 공간. 그리고 그 신들에게 주특기가 있어요. 대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비를 관장한다든지 네. 출산을 관장한다든지 그래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특정한 공간에 계시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세요. 이것이 그 유명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돌계단 위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오시죠.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할게. 임마누엘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란 네. 말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어느 신문의 만평에 보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을 보고 얘기해요. 달님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근데 저 이사 가요. 저 광주로 가니까 못 뵙겠어요. 귀여워요. 광주 너무 멀리 가요. 그러잖아요. 너무 멀어서. 거기 가면 달 없는 것처럼 제가 알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그 백성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시편 139편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생애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본 비전에서는 그 비전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네. 그들이 어디로 피하여 갈지라도 그곳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고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선생님 되게 그 반가움과 두려움이 극명하게 그쵸?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반갑고 행복해야 되는데 네. 아마스에서는 나를 잡으러 오고 찾으러 오는 분이 막 두려워. 땅속에 들어가든 뭐 어디로 가든지. 주면 어디로 가든 가신다는 얘기야. 와, 네. 참 무섭죠. 네.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재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 얘기지. 가장 거룩해야 할 제단이야. 네. 그러니까 종교가 바로 서야 하는 까닭이 이런 데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종교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가장 극렬한 심판 앞에 서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4절까지가 등장한 다음에 네.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무이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뭐 본문을 제가 다 읽으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자, 뭐 온 땅이 하나님 안에서 막 이렇게 일렁일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엄중한 환상, 심판의 환상, 그것은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 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살려고 그래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에요. 어. 모든 인간은 우주의 중심 맞긴 맞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네, 예, 네, 나로부터 시작되지. 어디 노래가사인데요. 아, 그러니까. 노래가사기도 하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네. 태양계는 우주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뭐랄까, 별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에 태양계 같은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그런 우주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지구를 얼만큼을 줄이냐면 100억분의 1로 축소를 시키면, 네,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를 100억분의 1로 축소시키면 축구장 300개의 크기가 된대요. 축구장 300개. 축구장 300개. 상상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300개. 100억분의 1로 줄여서 축구장 300개의 넓이야. 근데 그 가운데 태양은 크기가 얼마냐면 지름 14cm쯤 되는 배 크기 정도야. 자, 배? 배 하나. 먹는 배요? 먹는 배. 오. 14cm. 그 축구장 300개 가운데 태양은 배 하나.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계의 유리 구슬. 애들 장난 노는 유리 구슬이 두 개쯤 있어. 네. 그 구슬 정도 크기, 그게 뭐냐면은 목성과 토성입니다. 오, 이렇게 야, 작아요. 그게 꽤 큰 별이야. 태양계에서는. 근데 콩알 두 개가 있어. 콩알 두 개. 네. 그게 네. 뭐냐면 천왕성과 해왕성이야. 아직 지구는 안 나오는군요. 아직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야. 지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볼펜 쓸 때 볼펜 심 있잖아요. 자, 콩알에서 이제 볼펜 심에 요 구슬 있잖아요. 끝에. 예. 네, 네. 그게 지구입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볼펜 똥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그건 다르지. 네. 그러니까 아니, 축구장 300개의 크기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야. 태양계에서도 이렇게 작아. 그 작은 점 같은 지구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우리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아메바네, 아메바. 아니, 우주가 어마어마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태양계만 얘기한 거예요. 태양계만. 근데 이게 우주 전체로 얘기하면 이건 뭐 상상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데. 맞습니다. 너 잘났니 나 잘났니 그러면서 아웅다웅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그죠? 너 뚱뚱하니 응. 나 날씬하니 그치 아무 소용없어 자꾸 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예. 뭐 뚱뚱하니 많이 먹니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주에 대한 얘기 더 할 수 있지만 너무 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한계, 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이 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냥 자기의 욕망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신비 중의 신비죠. 아, 진짜 그 축구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고, 아, 진짜. 그 300개 축구장에서 그 볼펜 심. 볼펜 심에서 찾으신 거지. 볼펜 심에서.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그게 지구래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근데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아, 크신 하나님. 대박이다. 그러니까 경외감을 느낄 때 인간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전에도 얘기했나요? 지난주에도 펠더린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시대를 궁핍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궁핍의 시대인데 왜 궁핍하냐면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입을 게 없어서 궁핍하지 않아요. 사물 속에 깃들여 있는 신비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풍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물 속에 있는 신비한 것들을,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네. 빈곤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빈곤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인데, 7절부터 나오는 얘기, 10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오만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 선택한 거 맞아. 그런데 저 옆에 있는 나라라고 내 나라 아닌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않느냐? 이디오피아 족속 같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까닭이 뭘까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모순과 아픔 같은 것들을 정화하는 존재가 돼야 돼. 그렇죠? 내 뜻을 그 나라에 가져가는 존재가 돼야 돼.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라고 너를 택했어.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는 것 아니고, 죄 지은 백성은 하나님 징계하는 분이에요. 왜? 정화하기 위해서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특별 대우를 해주시긴 합니다. 어떤 대우예요? 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 그렇죠. 고통이라고 하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서 키질하지만,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저기 키질한다는 거 알죠? 여기 네. 체질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체도 있지만 체하고 키하고는 다른 건데 네. 어쨌든 다 걸러낸다는 의미에서는 네. 같은데, 결국은 걸러내고 걸러내고 그래서 순도 높은 것들을 남겨두는 건데, 하나님은 뭐냐, 죄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체질하고 그래도 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네. 하나님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우린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10절이 얘기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만심하면 안 돼. 네. 내가 택함 받았나, 나 교회 다니는데 11조 잘하는데. 충격이네요. 네. 어쨌든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 제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가 심판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우울해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언자의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위로. 하나는 고발하는 거고 죄를, 또 하나는 위로하는 거입니다. 11절부터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그 틈을 막을 거야. 그리고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 같이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거다라고 말하므로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는 세상의 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통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통치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네. 너를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대대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될 거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경우 우리가 누구를 다윗의 뿌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네.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통치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들 함부로 대.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지배하지 않죠. 남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거죠. 그 통치가 영원한 통치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윗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그것은 내 힘과 위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내 의사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도록 섬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 정도에 대해,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셨잖아요. 네.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통치의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거다. 그렇죠? 물론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먼 미래 내다보면서 그런 통치를 얘기한다고 할 수 없으나, 네. 아모스가 이런 이미지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주었던 다윗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도록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네.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날이 이를진대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한 노동이 이렇게 네.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훈 씨. 네. 사람들이 이상향을 좋아하잖아요. 예, 이상향. 이상향을 뜻하는 용어들을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무른동원, 낙원, 에도라도, 쌍그리아. 와. 네. 아니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우와. 아니 무슨 말이야? 저도 모르게 막 떠올라요. 마치 준비한 것처럼 말이야. 여기 어디 커닝 페이퍼 있나봐. 정말? 웬일이야? 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기,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의 책 이름이기도 한데, 네. 유토피아는 원래 우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토포스, 장소란 뜻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냐,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런 이상향들을 꿈꾸는 거거든요. 네. 근데 흔히 사람들이 이상향에서는 노동 안 해도 되고 네. 그냥 저절로 먹을 게 생기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나 성소에 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건강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맞아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경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라고 한다면 저주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일이라고 하는 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도 가꾸고 네. 여러 가지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지긋지긋하게 여기지 말고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지을 때도 어휴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밥 짓지 말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아유, 네, 그러지 맙시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아니, 그릇을 이렇게 많이 써야 돼? 그러면서 왈그락당그락 네. 하지 말고. 맞아요. 예. 네? 뭐,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옷 재단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주께서 나를 보내주신 생애 자리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 지금 아모스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회복된 나라는 노동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네. 노동이 기뻐지는 나라.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한. 그래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즐거움의 노래가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던 사람들, 재배만 불리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수행된 다음에 그렇죠?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체질하고 남은 알갱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삶은 뭐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생. 네. 그런 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가 예레미야 4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뽑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허무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뽑기만 하고 허물기만 하는 분 아니라 세우시는 분, 네. 심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시작할 용기. 그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아모스가 그렇게 균열하게 꾸짖었던 그런 제 욕심에 찬 삶이어서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체질을 당하고 나니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임을 알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활기차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모스는 이렇게 희망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엔데굿 아네스 굿인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그러는데 잘 사는 건 뭐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너져요. 자꾸만. 근데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기어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 이게 참 삶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라고 그 세상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뭐냐면 타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일 거예요. 이 마음으로 전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또 잠깐 이렇게 또 보내드리네요.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 제 마음속에 아주 새겨졌습니다. 급하네. 쏟아질 뻔했어요.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갑자기 속구쳐 올릴 뻔했어요. 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도덕 시간도 있고 윤리 시간도 있고 사실 학교 자체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안에 그냥 학습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삶에서 살아내면서 맞아.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한테 내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한테 전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네. 갑자기 그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요? 예. 갑자기 연애할 때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뭐 어디서 살아도. 그렇죠. 뭐 조금 뭐 덜 먹어도. 뭐 배고파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요. 그건 대단한 거다, 진짜.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현실적인 것만 바라본다라는 거. 이거를 참 하나님만 계시면 다 만족해야 되는데. 진짜? 그럼요. 예. 배고파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영과 육으로 강건케 주신 분이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분과 함께 돌아갑시다. 네. 자, 다시 시작합시다. 세상 속으로. 예. 자, 고고고!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스라에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감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예수아, 2번 아삽 자손, 3번 유다 자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